네, 구봉기 소장님, 구봉기의 생활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많이 잘 보냈습니다. 예, 아, 많이 잘 보는 뭐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한 3kg 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운동하셔야겠네, 이제. 네, 장모님이 네. 그 갈비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이구, 다 먹어야지. 네. 장모님이 해주신 건 다 먹어야 돼요. 거의 다 먹었어요. 아, 네. 고향 갔다 오신 거 그럼? 저 서울 차가... 서울 출신이어가지고 제 아내도 서울 출신이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더 찐 것 같아요 살이. 이제 오늘부터 뭐 달리실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봉기 생활경제에서 준비하신 내용 알아볼까요? 네. 네. 처음에 어떤 걸 준비하셨죠? 예. 지금 아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네. 이번에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추석 겪으면서 아. 확실히 청취하고 왔는데요. 네. 다 비슷한 경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지 아니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곧 봐라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찍었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초두 네. 정책 이게 여기에 나와요. 요거 좀 보시죠. 이걸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초두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시사인에서 신뢰도 조사한 거 관련해가지고 전 조금 이따 살펴보고 좀 있다고요? 예, 예, 예. 그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제가 그 요거 말고요. 요건가요? 아니요. 저희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 좀 하고 예, 좀 예, 하려고 예. 하는데 예. 이게 계속 맥을 짚는 얘기들을 제가 계속 던져드리는데 올 때마다 지난 시간인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거든요. 그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게 계속 누적되면서 신뢰 자본을 상실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거 맞습니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시사인 이번 결과가 설문조사 결과가 그랑 비슷한 것 같고요. 2007년부터 그 현직 그 대통령 신뢰도를 조사했었는데 초두에 조금 다뤄주셨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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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네. 다뤘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점수를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같이 매겨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예. 일단은 먼저 어떻게 물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 시사인에서 대부분이 낙제점이었는데요. 첫 번째 물었던 게 도어 스태핑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1점이 0점이 0점, 10점 만점인데 그게 3.49점 나왔어요. 3.49점. 도어 스태핑인지 뭔 스태핑인지. 네, 이거 신뢰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저희 소통한다 그랬는데 맨 소통.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는데 이것도 10점 만점입니다. 3.42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돈 들여 계속 나가는 모양이야 돈이 그게. 네, 허투루 쓴다고 하죠. 그러는 거 돈을 허투루 쓴다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국 신설 어떻게 생각하냐 3.32점. 아, 5점 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락이네 다. 네. F야 F. 맞습니다. 그리고 최악이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어떻게 생각하냐 2.43점. 2.43점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네. 다 낙제죠.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질문인데요. 네.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는 0점부터 10점까지 묻는 게 아니고요. 4점 척도예요. 네 가지를 묻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시사인에서 의뢰했던 이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번, 매우 신뢰한다. 숫자 적어주세요. 2번, 대체로 신뢰한다. 3번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좀 우리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네. 1번이 뭐라고요? 1번이 매우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매우 신뢰하는 건 1번. 네. 네. 2번이 대체로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2번. 3번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번. 4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번. 저는 몇 번씩 많이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아마 채팅방에 한번 좀 콕콕콕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가족들이랑 네.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왜 4번까지밖에 없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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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왜 없느냐. 매우 제곱 제곱 제곱. 장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희 장모님께서는 가만히 이제 자리를 피하십니다. 뭔가 할 얘기는 없고. 네 그렇죠. 뭔가 네. 찍었는데 할 얘기는 없고. 박상머리 분위기가. 예. 댓글 올라오는데요 지금. 아 예 네.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1번 4번까지 했는데. 5번 있습니다. 오. 5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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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지 않는다. 대부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까 네. 그 동그라미 그래프 한번 예. 같이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국민들께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답을 한 거예요. 평균이 전체 평균이
33.1%만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번을 얼마나 찍었을까 궁금해서 원문 자료를 살펴봤는데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저도 의문이긴 한데 주사님도 그건 공개를 해야죠. 네. 다 지금 4번 4번 어떤 분은 4444 4를 내보냈어. 4444 44 다 4번이시네. 네, 5번도 있네요. 네. 4444가 제일 많습니다. 이분은 4444 왜 세울 수가 없네. 최영철님은 네. 천진도 4444 다 4번이야. 아, 6번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야, 6번. 네. 어떤 6번. 66666네. 아,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밥상머리 민심이 정말로 비슷한 게요. 네. 보면은, 네. 전체 평균이 33.1%가 신뢰한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일단 저것만 낙자점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만 신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무당층은 25.7%. 네. 그럼 도대체 평균을 높이는 건 누구냐를 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자가 73.7%가 신뢰한다. 미치겠다. 제가 밥상머리 분위기랑 똑같은 거죠. 왜 신뢰하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렇죠. 대부분 네. 윤석열 지지하는 층들이 왜 지지하세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과 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국정운행 지지도가 일정 부분 인기 투표도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뻐 이게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냥. 네,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분들 잘 설득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죠. 계속 뭐 지금 투표하고 계십니다. 사사사사 다 사야 사사사사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니까. 네. 자. 그렇게 가면서 아 제가 웃다 보니까 네. 구멍이 소장님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아 저것도 같이 보죠.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는 말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했죠. 네, 6월달에 네, 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주요 일간지들 일면 제목을 쓴 게 있네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정책이 다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예. 투명하게 드러나기는 그럼요. 굉장히 힘든데요. 예, 예. 5월 10일에 취임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바로 6월 16일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했었는데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줄풋세였잖아요. 네, 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 MB정부 그냥 재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처음 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다라고 갖고 나오면서 바로 나온 게 여기서 바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하겠다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준비한 그 신문 일면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6일 날 그 발표를 하고 17일에 이제 주요 일간지 등에서 제목을 뽑은 겁니다. 바로 네. 다음 날 뽑은 네. 거잖아요. 네. 네.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그 비슷한 내용들을 뽑았습니다. 그 감세하겠다. 감세 얘기. 법인세 얘기 있죠. 법인세 22%로 인하하겠다. 예. 그리고 종부세는 14억까지 면제하겠다면서 세금 깎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중앙일보가 조금 독특하게 다루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정부는 기업이다. 여기 있네요. 중앙일보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운영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운영처럼 정부 운영을 생각하고 있고 땅 파서 장사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MB처럼 기업 운영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정부가 기업이야.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라보는 시각은 일맥상통이에요.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고 네, 정부 나라 운영은 기업 운영이랑 같으니까 땅 파서 장사 아니야. 적자 내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줄여야 된다. 민간으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MB 따라가려면 MB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MB 따라가려면 그래도 좀 경력이 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지금 매섭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7일에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한겨레 재벌 부자 감세 MB 때를 회귀한 윤 정부다. MB노믹스 판 바꾼다. 한데 뭐 하여튼 뭐 좋아요. MB노믹스 하는 건 했던 거니까 또 MB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MB는 그래도 건설회사라도 좀 해보고 그랬잖아. 그래도 MB는 신화였죠. 거의 네. 세일즈맨의 신화 같은 거였는데. MB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간에 네. 비교한다면 상대적 네, 비교한다면. 그렇죠. 네. 자,
이 감세 기금 다시 할까요? 네. 이미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실패했다기보다도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요. 국민들한테도요. 감세와 규제 완화는 같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야. 그건 허구다라고 했다 찍혀가지고 지금까지도 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식당에 예. 가가지고 음식을 더 시키려면은요 요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건데 이거를 비용을 더 내지 않고 음식을 더 시키게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 네네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비용을 더 적게 내고 더 시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감세를 하는 와중에도 복지를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게 이 사람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정말 맞는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업 운영 같은 것들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역대 그 뭐랄까요 감옥에 간 대통령들 중에 그래도 가장 유능하게 똑똑하게 나쁜 짓을 했던 대통령은 MB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은요. 나라의 판도를 바꿨어요. 네. 주위에 대단해요 그 사람. 맞습니다. MB 때 완전히 종편 만들어주고 다 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트여 있는데 이게 박근혜랑 그 이명박이랑 정 반대되는 캐릭터인데 그럼 윤석열은 어디를 닮았냐를 보면은 악랄한 걸로는 MB를 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세상 물정 모르는 걸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인사쇄신 한다 그러면서 친박 인물들이 쫙 들어가죠 지금도? 네. 그리고 이따가도 조금 살펴볼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정부 운영을 기업 운영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줬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지율 떨어졌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그 진단을 뭐라고 합니까? 홍보 부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실 개편을 할 때도 홍보 수석을 바꾼다든가 하면서 겉에 테두리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여 넘길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근 몇 년 사이에 촛불혁명 등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대단히 발전했거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네네. 우리 박 박사님이랑 말씀하실 때 특검법. 네, 특검법 될 거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다가 저는 돈 걸고 싶더라고요. 네. 아, 저는 꽤 큰 금액도 걸 수 있을 것 같은 게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처럼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유튜브를 하든지 이런 것 매체들을 통해서 풀이되고 그리고 해설하는 정보들이 제대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이런 문제들 꿰뚫어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자, 우리 다른 얘기, 그 참 이거 준비 오신 내용 중에서 저 문제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이 투자 상생 협력 촉진사라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인데 네, 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 그 기업들이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그냥 재료만 놓지 말고 그 일부를 투자에 쓰든지 아니면 고용에 쓰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랑 협력해서 상생에 쓰든지 네. 대기업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번에 또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세금도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0.몇% 되는 건데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죠, 그게. 근데 정말 기업들은 대단한 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냥 세금을 내버립니다. 세금으로 때울게.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서울의 소리 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유영하 교수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던져드리는 게 이 맥락을 깨는 어떤 키워드들을 계속 던져드리는데 또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대기업들 민원꾸러미 가져와가지고 풀어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계속 이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것도 민원꾸러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정책 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6월 16일에 발표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한 며칠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니까 기업인들 모인 곳에서, 단체에서 본인들 민원꾸러미를 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네, 네. 그게 제일 대표되는 게 뭐였냐면요. 법인세 최고 세율 깎아달라였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들어줬고요. 0.5%포인트 차이 나게 깎아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거의 90% 정도로. 그 패키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투자 상생 협력 그 촉진세 이거 없애 주십시오. 그 들어준 겁니다.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이토록 투명한 정부가 없습니다. 진짜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감세. 예. MB 했던 왜 MB 좀 풀어주지? 풀어주면 또 더 많이 배울 텐데. 이게 집에 찾아가고 그럼 사사 받고. 저도 처음에 그래서 MB 풀어주려나 하고 계속 봤는데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데 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걸 가장 똥줄이 타고 있는 건 감옥에 있는 MB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못 나오니까. 네. 이게 꺼내줄 것처럼 하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흔들리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MB 사면은 이번에 물 건너갔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면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 감세를 계속 한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올리겠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예, 모순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네. 식당에서 음식을 더 시키려면 그러니까 복지를 더 증가시키려면은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요금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를 늘릴 것인지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거면은 근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복지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시기의 사고를 갖는 것들이 저는 특히 지금 경계선에서 있다고 보는데 어떤 소비자적 입장을 취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유권자층에서 그러는데요. 네. 가성비를 따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뭘 알게 됐냐면요. 기업한테 돈 내가지고 민간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정부에 돈을 내가지고 정부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돈 떼어먹지 않는다, 여기는. 이윤 안 남긴다. 그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거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구가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경계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저는 조금 희망을 보고 있는 게요. 저 좀 위용하 교수님이랑 조금 입장이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갖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 경계선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가성비 그리고 실용주의로 넘어가는 민주주의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저는 이재명 당대표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40만 원씩까지 올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원 마련이 못 쫓아가가지고 모순인 거예요. 근데 예전 민주당이었으면은요 그거요 재원 확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발목을 잡았을 건데요. 네.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케이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복지는 늘려야 되니까 저는 근데 하위 소득 노인 70% 말고 100%로 늘렸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더 헌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마을이 있다고 치면은요. 슈퍼마켓이 대형 슈퍼마켓이 두 개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근데 양 슈퍼마켓이 서로 발목 잡기 하면서 저 슈퍼마켓은요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아요. 아니 저기는 원산지석이에요. 이러면은 마을 주민들 복지가 형편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한쪽 슈퍼마켓에서 저희 이번에 퀄리티 좋은 거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라고 네. 했을 때 저희는 거기서 더 얹고 야쿠르트 사은품으로 얹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주민들이 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추경호 부총리 이 양반 있잖아요. 네. 이 양반 또 뭐 대기업한테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 야, 네. 물가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하면은 재벌 대기업들 민원을 가지고 왔구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MB는 좀 감추면서 했어. 뭐 네. 김밤지 세우고도 부르고 뒷산 가갖고 말이야. 이 사람은 그냥 내놓고 해버려 그냥. 이 상사들이랑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들이 상사들이랑 궁합을 맞춰볼 때 최악이 네. 열심히 하는데 무식한 상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악랄하고 똑똑한 어떤 직권자가 있으면 그거는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저 진짜 능력을 이상하게 쓴다 이러고 말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두 개가 다홍털이에요. 국민들, 서민 중산층들을 위하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그걸 유능하게 감추고 있지도 못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거, 인사권을 행정 최고 권력을 쥔 대통령이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유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식당 같은 데서도 예, 예. 사장이 똑똑하면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은 그럼? 저는 이거는 리콜 말고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경제 영역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 민생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걸 어떤 숫자라든지 아니면 질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느끼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배우려는 태도가 없어가지고. MB는 그 촛불집회 일어난 건 그래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맞습니다. 뒷산에 가서 김밥도 재고 불렀다는. 맞습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맞아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국민들한테요. 맞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게 없어 아예. 국민 무서운 걸 모릅니다. 보면은요. 진짜로. 저는 한번 혼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무서운 건 아는 것 같아.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또 아, 그래, 눈빛에서. 네. 자, 하여튼 많은 얘기를 오늘 이제 했는데요. 지금 어떤 처방전이 있는지 치솟는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가 급격히 꺾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방전이 쉽지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한테 놓여 있는 과제가 어떤 모순된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고, 네. 네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는 올려가지고 물가는 잡아야 되겠다. 근데 금리를 올리자니? 우리 대출 받아가지고서 영위하고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 분에 대해서는 고통이 네. 상당하고 그럼 이 모순된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모순된 걸 모순되게 집행을 하면 됩니다. 예. 네, 가령 금리를 올리는 문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금리는 올리는 와중에 우리 서민 중상층들이 그렇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서민 중상층들의 금리는 방어해 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처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자산 가격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책이 너무 없어요. 특히 실물 경제, 부동산 시장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건 진짜 대책을 왜 이렇게 안 마련하지 보는 게 깡통전세 부분입니다. 지금 깡통전세 부분.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전세가 오르고 집값 올라가는 만큼 전세가 올랐는데 지금 집값이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깡통전세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인데 이 대책을 내놔야 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깡통전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세 사기를 잡겠다고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내놨어요. 미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 미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파이가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 집단과 견딜 수 없는 집단이 나뉘거든요. 이때는 밑에 부분을 두텁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해주는 쪽으로 내부적인 구조를 바꾸는 어떤 정책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 펼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우리 김건희 여사님 여기 아까 계시던데 네. 네티즌께서 채팅을 하고 계시던데 김건희 여사님으로 빙의하셔가지고 남편분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요 자산시장 추락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진짜 폭발합니다. 이거. 네. 언제 한번 우리 저 구봉기 소장님하고 특집 방송 한번 해야겠어요. 네.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네. 되는지. 진짜로요. 하여튼 뭐 의견이 없습니다. 오늘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잘 도와주셔.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추석 민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쭉 주제를 잡아서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석 민심 악화대로 악화돼 있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고치려고 하는 의도, 의중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 앞에 서서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성하고 같이 해나가자. 이러한 자세와 의도가 없다는 것이 더욱더 이 악화의 길로 조금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가. 이러한 말로 오늘 뉴스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한 번이 아니죠.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